울산의 한 화학물 저장 설비 제조업체가 계약서도 쓰지 않고 하청업체에게 작업을 시켰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하청업체 공사 대금도 주지 않아 하청업체가 부도가 났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화학물 저장 설비 제조업체를 운영했던 김모 씨는 속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140명 넘는 직원을 뒀던 하청업체 사장이었지만 실업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원청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2016년 3월부터 1년 동안 화학물 저장 설비를 제조했지만 10억 원이 넘는 대금을 받지 못해 부도가 났다고 주장합니다. 돈을 꼭 주겠다는 말만 믿고 야간 작업까지 했지만 보상은 없었다는 겁니다. 부도상으로만 일을 시키고 나중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그걸 왜 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공문 발송하니까 그 뒤로 일도 안 주고. 원청업체는 계약서도 쓰지 않고 46건의 추가 작업을 시켰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지시에 따라야 되고 말을 잘 들어야 뭐 물량을 받고 일을 하지. 뭐 눈밖에 나는데 주겠습니까? 그리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이에 대해 원청업체 측은 공정위의 시정 결정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공사 대금 미지급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계약에 따라서 합의된 공사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요. 공정위에서도 공사 대금 미지급 쟁점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심사 절차 종료를 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원청업체를 상대로 힘겨운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